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 1년이 아니라요? 예.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고요? 예. 우리가 세탁을 할 때 나오는 세탁 폐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오늘 내용 도움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힐링의 자연드림 캠페인 디렉터 최중도라고 합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아이쿱 자연드림에 올리셨던 영상을 봤어요.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저희 세이브디오션은 말 그대로 바다를 구하자 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자체로 많이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뭔가를 하거나 라는 게 아니라 해양으로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제품입니다. 바다로 유입되거나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총량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네. 35% 정도가 세탁소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다 라는 것들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Save the Ocean이라는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게 됐고요. 보니까 이런 네. 물도 있어요. 이거 요즘에 방송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팩으로 먹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배우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물이 되겠습니다. 아, 자꾸 광고일까봐 광고 아니고요. 자연드림에서 이런 사업들을 왜 저희가 사실 아이쿱 생협이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가 자연드림이에요. 아. 전국에 한 30만 명 되시는 조합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상품이나 좋은 식품을 먹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특히 조합원분들의 욕구에 그리고 요구에 되게 잘 반응을 해요. 아. 근데 예전에 2018년에 네. 저희 조합원 두 분이 댓글로 이제 민원을 주신 겁니다. 자연드림에서 파는 소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나요? 저희 검사를 했죠. 네. 친환경 유기농인데 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소금에서요? 소금에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니 소금을 쳐서 만드는 모든 음식에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소금에서는 100% 나오는 거네요? 천일염은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요. 네. 정제염도 나올 수 있죠. 심지어 정제염까지? 네. 왜냐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엄청나게 작은 알갱이들이잖아요. 네. 보통 5마이크로까지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5마이크로 하면 잘 감이 안 오 맞아요. 감이 안 와요. 1마이크로가 0.001mm입니다. 와, 눈에 안 보이겠죠? 상상도 안. 근데 뭐 우리가 여태까지 먹었잖아요. 잘 살아있는데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 막 이거 위험해요 막 이런 공포 마케팅 막 조정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와도 그것들을 잘 걸러내고 다시 배출을 잘 한다고 해요. 근데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건 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아... 특히 이게 호르몬 쪽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잘 배출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만약에 이게 호르몬과 결합을 해서 이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플라스틱 하면은 버릴 때 뭐 재활용도 하고 폐기하면 뭐 소각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럼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한테 돌아오는지.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일단 재활용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플라스틱 자체를 만들 때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그 탄소 배출이 사실 또 엄청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거고 태운다 하더라도 그 입자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돌고 돌고 인류에게 축적이 되는 거죠. 특히 해양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근데 이걸 플랑크톤이 먹고 그 플랑크톤을 작은 생선이 먹고 그 다음에 좀 큰 고등어 같은 게 먹다가 참치가 먹고 인간이 참치를 먹잖아요. 참치 나 좋아하는데. 근데 그 참치에 있는 그 농축되어 있는 것들을 또 인간이 먹게 되니까 결국 어디로든 흩어져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식품의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가 먹고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 1년이 아니라요? 예.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고요? 예.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신용카드 이렇게 있으실 텐데 쓰는 신용카드는 한 장을 가지고 3년을 쓰는데 미세 플라스틱으로만 일주일에 한 장씩 먹고 있는 거죠. 소름이다.
설문조사 옛날에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세탁을 할 때 대부분은 광고 때문에 그러셨는지 섬유 연재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세탁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합성 섬유에서 나옵니다. 통돌이가 좋냐 드럼이 좋냐 이 논쟁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역시 그쵸. 근데 뭐 결론은 빨래는 통돌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통돌이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보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 비율이 7배 정도 높아요. 아 진짜요? 통돌이는 원심력이 상당히 세잖아요. 드럼 세탁기보다 세다 보니까 더 많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희 집에는 드럼 세탁기인데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 합성 의류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잘 거르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섬유 유연제 자체가 예전에 광고를 할 때 네. 미세 플라스틱이죠. 그걸 넣어서 한기도 오래 가게 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합성 섬유가 훨씬 더 많다. 패스트 패션 해가지고 엄청 많이 사잖아요. 맞아요. 뭐 철마다 그냥 사죠. 세탁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 옷을 오래 입고자 하는 나의 적극적 의지인 거잖아요. 네. 귀찮고 또 까다로우니까 새 거 사면 되지. 그 돈이면은 왜 옷값이 너무 싸니까 요즘에는요. 맞아요. 지구를 위해서라면 좀 더 오래 입으시려는 노력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리법을 만들자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서야? 네, 이제서야. 근데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아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필터를 의무로 부착한다. 아 진짜요? 영국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그것들을 의무로 부착하는 것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미국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여기에 대해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사실 한 개인이 네. 빨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세이브 디 오션을 기획했을 때 네. 사실 저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세탁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연결을 해요. 네. 그리고 필터를 거쳐요. 네. 그럼 그 필터를 거치면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필터에는 5마이크로까지 걸러져 버려요. 우리나라 기준은 이제 100마이크로 이상을 기준으로 좀 잡고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네. 5마이크로까지 걸러지면 바다로 안 나가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에서 네. 하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세탁기를 만드는 가전은 땡땡 거기에 필터가 부착되어서 나온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제도화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아가고 있는 세탁수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은 줄어들 수 있는 그거를 좀 푸시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알리고자 저희가 만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조사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요. 근데 왜 안 만들까요?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리의 부분인데요. 아마 이거는 조금 더 엔지니어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필터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필터들을 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한 기업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국가적인 R&D 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게 답이 아닐까. 우리나라 가전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외계인들을 막 고문해가지고 만드는 막 최신 기술을 막 탑재하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이거는 의지 문제네요. 맞습니다. 기업의 의지 문제다. 네. 막 눈물 날라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울컥하지? 사실 이분들한테 동참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죠. 사실 불편하긴 한데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하고라도 이걸 많이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정부랑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가정회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좋은 환경을 조금이라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울컥하냐면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되게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의 좀 진심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를 하면서 같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 Save the Ocean 캠페인에 동참을 하려면 자연드림 몰이라는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터를 팔고 있어요. 필터만 구매하셔도 이 기계를 같이 보내드려요. 필터만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필터가 가격이 얼마예요? 두 달치 용량으로 해서 8,000원.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네요. 한 달에 4,000원이니까요. 네. 감당이 될 수 있는 가격 같은데 그 정도면. 네. 대신 이거는 잘 봐주셔야 돼요. 저희가 상품을 좀 준비를 해서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한 캠페인이 되려면은 넘어야 될 산이 있어는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해주시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칠빵!